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로수의 그 잎사귀가 정말 노랗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10월 둘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월의 그 전형적인 좋은 이 날씨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천에서 저 수일이 먼 데서 또 목동에서 아주 먼 거리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주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지금 여동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벽이 생겼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아침에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430명이 죽었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100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촌의 이런 악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장마, 홍수, 산불, 지진, 또 해충 등으로 이 대자연의 재앙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이 자연의 재해를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변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대처해서 극복하는 이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사람인 우리가 분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며 살 것이다 라고 그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어디로 향해서 이것이 가고 있는 건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끝까지 들으시고 그 답을 찾아서 이 한 주간에도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한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워가는 그림 언어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첫째 이야기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가정의 자녀인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셋째 이야기로 어린 자녀가 성장을 해서 이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본문의 내용인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에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원이라고 말했어요. 관원은 오늘날 공무원이나 또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을 관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어요. 저처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은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공관 복음에서 마태복음은 산상 복음이다라고 복음의 말씀을 산상 복음으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복음이다라고 해서 평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노상 길 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졸업 여행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베레아 지역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길에서 한 젊은 관원인 공무원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순환을 겪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해서 공무원들을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더 많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언을 시켜서 이 공무원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주 전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두 명의 공무원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방역 지침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공문이 왔어. 우리가 단속을 하니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사진 몇 방 찍고 돌아간 것을 봤어요.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그런 일상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오늘 본문의 그 청년 공무원인 이 공무원은 이 청년은 수십 대의 그 경쟁력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기대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잡단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말 일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간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알았는지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부르래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8절 19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치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그 청년을 보시고 이 청년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란 이 말에 이 청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청년 공무원은 지금까지 시키는 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 또 율법과 계명을 어리석도 다 지켜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이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선한 그 어떤 그 노력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노력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서 대인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어. 이 계명들은 뜻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켜왔다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정말 사랑의 눈길로 보시면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이 청년 공무원이 명태 같은 것을 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퇴직금으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말씀하는 그 뜻은 그런 것이 아니죠.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천국을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청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정말 그 어려운 경쟁력을 뚫고 합격을 한 그 공무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죠.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내놔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하며 갔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하여 마가복음을 강의한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쭉 하면서 맥도날드 일리엄 맥도날드 목사 책을 제가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강의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인용을 하겠어요. 주여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제 힘으로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야 옳은데 이 청년은 자기의 그 직업과 재산이 너무나 그 재산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가 스스로 부서지기를 거부했다라고 이 목사님은 해석을 해놓은 걸 봤어. 맞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는 욕심이 다 있어요. 그 욕심이 크고 작고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먼저 십계명을 말씀하시자 청년은 모세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왔다라고 대답을 했죠. 예수님 그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재물의 욕심을 내려놔라 라는 얘기였어요.
율법을 적용을 해봐. 실천신학을 해봐. 라는 뜻이었어요. 재물은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인 천국을 볼 수가 없다.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뜻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보이는 이 세상에다 목숨을 걸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다가 목숨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고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부터를 믿었을 때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이 물질 문제로 근심하고 돌아가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구원에 대한 구원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버립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재물이 어떻게 구원의 방해가 될 수 있는가? 혼동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방해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재물이 있는 자라고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많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자로 비유하시면서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부연해서 설명해 가십니다. 24절 5절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영생의 동의어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서신서에서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같은 동의어로 이렇게 기록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집착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되물어요. 제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길복음, 노상복음, 오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태국의 김성일 황인선 선교사님 같은 동료의 그 선교사님들은 다 입국 그 심사를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 답을 요한복음은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이 개입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을 지키거나 무슨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 가지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늘 의지하고 예수님을 늘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다가 소망의 포대를 삼아서 이 땅의 삶을 이겨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고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은 하십니다. 28절에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으로서 할 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하시자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그 패팅으로 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실제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 그 그물과 그들의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다 모든 일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 베드로의 말처럼 제자들은 그들의 직업, 그들의 가정, 그 가정사의 모든 자녀들을 돌보는 것, 노부모를 돌보는 것들을 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나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그 보상을 받고 싶은 그 예수님께 확인을 받고 또 약속을 받고 싶어 했던 그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래의 상급인 이 구원인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려야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린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상급을 많이 받으려면 받을수록 핍박도 겸해서 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방역을 빌미삼아가지고 교회가 정말 희생제물이 아니다 희생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정말 희생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지신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머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라는 것을 당연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어.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암흑이에요. 캄캄한 암흑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모든 걸 감싸다가 받은 핍박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임종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의 상급은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견디면 이 핍박을 이겨내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그 면류관의 상급이 크다라고 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그러나에 들었어요. 그러나 유종의 미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핍박을 견디며 천국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누구일까?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모태 신학원에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라 성인이 된 오늘 본문의 그 청년, 부자 청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일을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중직자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변화의 그 파도를 타지 못하고 예수를 죽고 예수를 거듭나지 못하면 먼저 되었어도 나중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곧 앞두고 있어요. 문 앞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핍박은 최하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십자가로 견뎌내야 원 플러스 원, 요즘 말을 하죠. 원 플러스 원, 구원과 상급인 하늘의 그 면류관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 되었어도 먼저 되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스포츠 경기 마라톤이나 또 무슨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의 그 경기에서 처음에 선두로 나간 것은 의미가 없죠. 앞과 뒤를 잘 조절하면서 또 자기의 그 체력을 잘 안배하고 조절한 다음에 막판에 뒤집기를 해야 그 뒤집기를 하는데 필요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사회이죠. 빛과 어둠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넌 크리스탄이냐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한 현실이 계속 이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것을 믿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한 성도가 등산을 갔어요. 높은 산을 등산하다가 그만 실족을 해서 계곡에 추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목숨을 지탱하면서 소리를 질릅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간절했던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대답을 하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라. 하나님, 이걸 제가 놓으면 내가 죽습니다. 네가 나를 헌신하기 위해서 나를 믿는다면 그 가지를 놔.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 청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를 쳐다보면서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우리가 과연 평소에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대로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으므로 고민하고 돌아가는 것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버릴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내가 버리고 싶어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주고 싶어도 내 힘으로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그 힘으로 살아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